초급자가 알아두면 좋은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i2 소프트에서 만든 무료 플러그인 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받아야겠죠? i2soft.com에 가시면 프로덕트 프리 플러그인 그리고 프리 플러그인 중에서 클론을 다운받아 주면 됩니다. 클론은 모디파이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 정식 사용자가 아니면 간단한 가입을 하고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맥스 버전별로 플러그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맥스 버전의 파일을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맥스 경로로 가셔서 맥스 경로의 플러그인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맥스를 실행하시면 돼요. 맥스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실행되고 있어도 실행하는 방법은 있는데 초급자인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 놓고 맥스를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맥스가 실행되면 클론 모디파이어를 사용해 봐야겠죠? 일단 간단하게 느낌을 알아볼게요. 작년에 박스를 200cm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200cm 복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복사할 때는 쉬프트 드래그 하면 되는데 정확한 값으로 복사할 수 없잖아요.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붙일 수는 있죠. 모디파이 패널에서 클론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클론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불규칙하게 위치를 바꾼다거나 불규칙하게 회전을 한다거나 불규칙하게 스케일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재질 아이디도 불규칙하게 줄수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 회전,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복사할 때는 위치 값만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만든 박스는 박스가 가지고 있는 축이 있는데 축을 보기 위해서 로컬 축을 선택합니다.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X축, Y축, Z축을 볼수 있죠. 이 물체를 X축 방향으로 복사하고 싶으면 이 X축에 우리가 200cm를 사용했기 때문에 300cm를 넣고 복사 개수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두 개로 만들면 이렇게 추가돼서 여기서부터 300cm가 되는 부분으로 물체를 복사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가 100이 떨어지는 거죠. 전체가 200이고 우리가 100이 떨어져서 이 모서리에서 본다면 300만큼 X축으로 이동한 곳에 새로운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00만 하나 입력하면 그 간격으로 계속 개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된 걸또 한번 배열하고 싶다면 위에 클론을 하나 더 추가하고 Z축으로도 300을 입력해서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그냥 간단한 이치고요. 위에 있는 클론을 지우고 만약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면 Z축에 이렇게 회전값을 넣으면 됩니다. 혹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죠. 물체는 다 원본 물체의 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스 자체의 축을 중앙으로 만든 다음에 클론을 하게 되면 아까하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X축으로 300을 이동하고 개수를 늘린 다음에 앞에서하고 똑같은 형태로 축이 아래에 있는 상태로 회전이 되네요. 물체의 축이 이동했는데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유틸리티 패널에서는 리셋 엑스폼을 적용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다시 한번 클론을 적용해 줍니다. 그럼 정중앙을 기준으로 회전되는 걸볼수 있죠. 회전을 시켜야 된다면 뭐 기본 물체를 만들었을 때 축을 분명히 이동시켰는데 축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플러그인의 문제인지 맥스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셋 엑스폼을 한번 해주면 지금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회전도 시킬 수 있다. 이게 그런 거고요. 또 스케일도 바꿀 수도 있죠. 가면서 스케일이 커진다거나 아래쪽이 축이었으면 가면서 커지는 뭐 그런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쇠사슬 같은 걸 만들어 볼까요? 만약 서클이 하나 있어요.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고친 다음에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되어 있는 스플라인을 이렇게 이동해서 벌린 다음에 버텍스에서는 커넥트로 연결해 주죠. 드래그로 연결하고 드래그로 연결합니다.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옵션을 두개다 모두 켜고 두께를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유닛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클론을 적용합니다.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두개 같이 겹치는 부분쯤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개수를 막 늘리는 거죠, 이제. 개수를 늘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 X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꼬여있는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수를 더 늘리면 막 늘어나겠죠? 만약 여기에 스플라인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스플라인의 이니셜 타입을 스무스로 선택하고 곡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렌더링 옵션을 해제하죠. 지금 만들었던 쇠사슬을 이 스플라인에 보내기 위해서는 패스 디폼 SWM 이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픽 패스로 방금 만들었던 스플라인을 선택해주고 무브드 패스,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해줍니다. X축이 선택되면 이렇게 놓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에 쇠사슬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개수를 늘리면 아래에 가서 이렇게 개수가 계속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응용하기 따라서 쇠사슬을 보낼 수도 있고 루버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활용을 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만약 실무 작업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창문을 다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플랜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겠죠.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300에 300의 창문이네요. 이렇게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세그먼트를 모두 없앤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인셋해서 프레임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두께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겠죠. 디태치한 거를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두께를 쉘로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어태치해서 재질도 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죠. 한 다음에 두 개는 한물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정하죠. 로컬 축을 보게 되면 X축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클론을 시키면 되겠죠. 클론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두 개, 그리고 이벽 두께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360만큼 옆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만 늘리면 아래층에 있는 개수만큼 늘리면 아래쪽 창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클론 하나 복사하면 되는데 여기 적용된 클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하고 페이스트된 거에서는 값을 모두 없애서 Y축 방향으로 높이 방향에 해당하는 높이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도 창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수를 늘리면 창문이 다 닫혀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클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론을 사용해서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는데 원본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원본을 수정하면 나머지가 한 번에 수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이건 그냥 간단한 예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빨리 수정도 되고 결과물도 빨리 만들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나무 루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박스를 이용해서 저기다 배치할 건데 벽에 30에 30짜리 높이는 400짜리라고 하죠. 이걸 여기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하나 복사할 건데 클론을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 60만큼 개수를 이렇게 추가하면 두 개가 되겠죠. 이두 개를 먼저 만들고 패스 디폼 WSM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벽면은 있지만 스플라인이 없잖아요. 벽면을 만들었던 스플라인이 있다면 컨트롤 B로 복사하고 패스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패스의 익스트루드를 없애면 스플라인만 남게 되겠죠. 여기에 경로를 패스로 선택해 줍니다. 무브트 패스하고 축을 선택해 주면 스플라인에 놓이게 됩니다. 클론에 가서 개수를 늘리게 되면 루버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문제는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해상도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죠. 그래서 패스로 사용한 라인이 있으면 이 라인을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균일한 간격으로 점을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200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만들어주면 균일한 점에 의해서 깨끗한 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체가 갈 때도 균일한 형태로 늘어나지 않고 제대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도 할수 있죠. 뒤에 있는 벽을 살짝 없애보면 이런 벽이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 이런 걸좀 감수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곡선에서는 앞쪽이 살짝 작아지고 뒤쪽이 살짝 늘어난다. 이런 거고, 이게 경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체 형태가 약간 찌그러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가 있었는데,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보게 되면 두께가 먼저 있잖아요. 근데 두께가 없는 상태를 사용하세요. 컨트롤 I로 없애고, 한 면만 사용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께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죠? 이 위에 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패스디폼 WSM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체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레이 밑에 붙어 있는 스냅샷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툴에 스냅샷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툴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0프레임에 있는 현재 물체를 메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자리에 물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현재 물체를 삭제하더라도 이 물체가 에디테이블 메쉬로 남게 되죠. 이 물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쉘 명령으로 두께를 주게 되면 균일한 두께가 만들어지겠죠? 앞이나 뒤로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올바른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두께가 있는 상태를 적용했을 때는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형태가 찌그러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만약 이런 물체가 필요하다면 클론 그리고 패스디폼 뭐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플러그인 스크립트 MCG로 만나요.